네, 오랜만에 이렇게 칠판과 분필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좀안 올렸었는데, 이제 좀 본업으로 좀 돌아가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의도 좀 찍으면서, 다시 좀 저도 좀 다시 준비를 좀 해보고, 한동안 좀 쉬었더니 너무 많은 걸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해소하고, 다시 좀 폼을 좀 올려보고자, 준비를 또 해보았습니다. 어떤 걸 할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전공도 전공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날 때마다 좀 하나씩 이제 주제 상관없이 좀 올려볼까 하는데 오늘 생각해본 주제는 이거예요.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는데, 이미 이제 학교에서는 다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갔을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벌써 시점이 9월인데, 뭐, 생명과학이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방금방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다 됐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이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고, 모든 학문의 기본은 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문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걸 좀 이해하는 게 뭔가를 배운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좀 한번 의미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과학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생명체를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하면 살생자의 목숨 명자가 되죠. 살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목숨을 가진 것들을 다루는 게 생명과학이다라는 거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biological science 혹은 life science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즉, 라이프다. 라이프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 결국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안 나오죠?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라는 게 뭘까?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사람이라는 건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 아니겠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삶이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해 가다 보니, 그럼 이 생명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 생명과학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명과학의 과거 명칭은 뭐였어요? 생물이었어요, 생물. 생물이었던 거. 뭐 이미 옛날 과목명은 이렇게 되고 생명과학 바뀐 지 한참 되긴 했지만, 이 생물이라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다뤘는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포인트가 어디에 좀 맞춰져 있느냐? 바로 이 사람,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그 사람이라는 본질로 넘어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생명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접목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접목이 돼서 나타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생명과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생명과학은 단순히 이제 하나의 분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이 안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생명체다라고 한다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세포학. 뭐 이런 기본적인 세포의 구성.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개체를 형성을 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라는 뭐 이런 형태학. 형태는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형태학과 그다음 뭐 생리학. 생명 이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현상은 어떻게 일어난가 라고 하는 뭐 유전학이라든지 생명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라고 하는 분류학. 이런 측면으로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 본다면 뭐 균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세균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을 다루는 미생물학, 뭐 바이러스학, 바이러스 생명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로 또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생명과학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 또한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융합의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도 되면서 조금 더 그 장벽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통합적인 사고를 다루게 된다라는 건데 뭐 가장 기초적인 과학과의 연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화학과 연계로 치면 뭐 생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자 생물학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구과학과의 뭐 연계를 본다면 뭐 옛날 지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계 학문, 뭐 고생물학. 아니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뭐 살펴볼 수 있는 생물 물리학.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생명과학과 연계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사회학과 연계되는 뭐 사회생물학, 생물사회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지리학과 연계를 본다면 생물지리학 아니면 뭐 의학과의 연계도 그렇고 그 다음 뭐 법학과 의학의 연계 뭐 법학이라든지 뭐 수학과 수학에는 이제 통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생물통계학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또 정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학 분야들과의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과학 외적인 요소들에서도 이런 연계를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학이 있는 거고요. 단순히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내 삶과 좀 연관 지어서 정리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생명과학을 어떻게 배워 나갈 거냐,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둬야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탐구하고 뭐 탐구 영역은 뭐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있고 뭐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 있다. 뭐 생명과학 속에 뭐 생명체라는 게 특성이 뭐냐, 뭐 기본적으로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뭐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은 무엇이다 뭐 라는 부분들 그 다음 뭐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뭘 남겨야 되잖아요. 자손을 남기는 부분들, 뭘 전해줄 거냐에 대한 뭐 유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죽을 때까지 뭐 이제 생식과 발생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뭐 세상은 어떠하냐, 뭐 생태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다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쉽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고요. 차근차근 함께 계속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